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이 시간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합니다.